적분 문제에서 이 형태가 나오면 S2, S1 이 형태가 거의 99% 뭔가 요구하는 부분이 둘이가 같다. 그러면 S1에서 S1을 두 배하면 이거랑 같다 하면 여기를 반자르면 어떻게 될까? 저거랑 같아요. 얘랑 같겠죠. 얘랑 같잖아. 그래서 같다로 또 어떻게 써먹을 건가인데 여기를 반자르니까 사인이 2라는 두 여기 가니까 요 점은 1이란 얘기죠. 반 잘랐을 때. 그럼 여기서 1까지 적분해 가지고 서로 0 되게 만들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점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. 기준선이 되도록. 무슨 말이냐 그럼 이게 이 선이 y축이 되어 준다면 이거는 마이너스 면적, 여기는 플러스 면적이잖아. 요 부분은 마이너스 s가 되고 이 부분은 플러스 s가 되어서 넓이 같으니까 0이 되잖아. 그럼 얘를 y축으로 만든다고 무슨 말일까? 새로운 식 fx 할까요? fx가 어떻게? 사인의 2분의 파이 x에 교점에서 마이너스 k 해도 되고 끌어내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. 평행이동으로 끌어내려서 y축으로 만들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사인 x 빼기 k 교점 기준으로 볼 때 K의 위쪽, K 아래쪽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테니까.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론은 뭐가 되느냐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가 뭐가 되도록? 0이 되도록. 이걸 찾자라는 게 K의 힌트죠. 그래서 여기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사인의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k는 따로 해도 k죠 dx 네.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k의 dx는 0이다 요거는 k니까 넘겨서 생각을 하면 자 이거 적분해 봅시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 분의 2 앞으로 나가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에다가 0하고 1 넣으면 k가 돼야 돼요. 자, 1 대입하니까 2분의 파이 0이죠. 0. 그 다음 0 대입하니까 이렇게. 그래서 마이너스만 곱하면 파이 분의 2가 되는데 얘가 k다. 그래서 파이 분의 2다.